너희들은 뭐 눈이 좋으니까 아직 생생하잖아. 아직 생생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모니터 집중도 내가 저기 뭐야 그 스마트폰을 안 바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거짓말도 안 하고 한 5초 보잖아. 5초 보면 스마트폰 화면이 안 보이고 어지러지래.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지러지래 해서 그러니까 글자가 잘안 보여.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왜 우리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나가면은 햇빛 이렇게 쫙 보면 눈이 잠시 멍멍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항상 그런 느낌이라서 이 특히 컴퓨터 화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모니터 화면은 아니 모니터란다 스마트폰 화면은 못 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와가지고 보면 아 아빠 이거 너무 화면이 그러니까 이제 화면 색상이 스마트폰 화면 색상이 너무 환하다 이게야. 너무 환하니까 이거 좀 이러면은 눈 건강을 해치니까 좀작 이렇게 좀 어둡게 하세요. 어둡게 하면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둡게 하면 글자가 안 보여. 그나마 아주 환하게 해야 글자가 보인다니까. 나 그래서 스마트폰 거의 사용 안 하잖아. 1분이 아니라 20초 이상 쳐다보지를 못해. 카톡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고. 아, 밝기 조절을 어둡게 하면 이제 눈이 이제 피로감은 덜한데 글자가 안 보인다니까. 글자가 안 보여. 야, 10년 넘게, 10년이 뭐냐. 아유, 10년 넘게, 저기, 뭐야, 22시간씩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봤으니 병신이 안 됐겠냐. 안 보인다니까, 어둡게 하면.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자, 요 모니터가 한 구조를 대잖아. 들어가서 보면은요, 너희들은 모니터가 저기, 하나잖아. 근데 나는 24인치 모니터가 늑대거든. 늑대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잠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해도 그이 눈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이 이 눈에 피로감을 덜하게 만드는데 나는 좌우로 전부 다다 모니터 화면이라서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 그럼 모니터가 늑대지. 그렇게 안 하면은 주식 분석을 어떻게 하니? 차트가 38개야. 기술적 지표가 38개를 아침에 내가 방송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차트가 지금 3개지. 36개, 38개를 본다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모니터를 2대 더 놔야 되는데 컴퓨터 한 대를 더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디테일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9번 넘게 방송을 한거 아니냐 오전 시간에 다 잡아내잖아 그지? 오늘 오전에 8번인가 9번 시황 분석한 거야. 다 잡아내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36개, 그러니까 38개가
좀 많을 때는 뭐 42개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미국 본장이 움직이잖냐. 그러면 여기 트래픽이 변동폭이 많잖아. 트래픽이 다사사사삭 하고 걸리면 그냥 컴퓨터가 뻗어버린다니까. 일반인들은 뭐이 차트를 많이 봐봐야 뭐 3개, 4개 이상 안 본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기술적 분석 지표가 38개가 평균이 있으니 38개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컴퓨터가 감당을 못해. 트래픽이 막 걸릴 때는 동시효과 때. 그래서 모니터가 뻗는 거야.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변동폭이 없을 때는 38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런데 미국 본장이 딱 열린단 말이야. 본장이 딱 열리면 막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거래량이 많으니까 막 이러고 치거든, 이러고. 이게 지금 내가 손으로 치는 거거든? 이게 내가 지금 손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위아래로. 이거보다 더 빨리 거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차트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38개가. 그래서 뻗어버리는 거야. 내 컴퓨터가 허접한 건 아니야. 차트만 기본 38개에서 많이 볼 때는 필요할 때는 42개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의 저기 포지션 분석, 매매 동향, 뭐 이런 거다 보고 그러면은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50개 넘는 거를 바닥에 깔아놓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켜놓는,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네이버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 뭐 이래가지고 하나 보지. 나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보통 한 페이지에 10개씩 켜놓는다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네이버 검색 이런 창도 보통 한 페이지에 10개씩이야. 지금 이것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 켜놓냐? 예를 들어가지고 증권사 차트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시황 분석 봐야지.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봐야지. 개인들 매매 동향 봐야지. 기관들 매매 동향 봐야지. 그다음에 수급 분석 봐야지. 그거 다 기술적 지표거든. 그런 것까지 하면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화면 띄워놓을 자리가 없어. 화면을 이 모니터가 워낙 이게 켜놓은 게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거지. 벌써 이렇게 차트가 벌써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화면만 해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모니터 화면 안에 보통 18개 들어가 있거든, 최하. 최하 18개 들어가 있다. 왜 여기 왼쪽에서 시선이 쫘르륵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마우스 보이지? 마우스 보이잖아. 자, 이게 만약에 모니터 하나고 이게 모니터 두 개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1단, 2단, 3단, 4단, 1단, 2단, 3단, 4단 해가지고 이거를 5개, 6개씩 붙여놓는 거거든.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한 페이지에 4개씩 차트가 들어간다고. 거기다가 뭐 기술적 지표 뭐 MSCI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에 쫙 깔아놓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 차트만 켜놨다라고 해도 36개를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르륵 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1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1초잖아, 그지?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게 지금 내 눈이야. 눈이면 여기서부터 우르륵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쭈루룩 하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든 1초밖에 안 걸리잖아. 1초 안에 차트를 다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아침 시간에 그 시황 분석을 그렇게 내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1초 안에 36개를 한눈에 다 봐야 되는 거야. 왼쪽서부터 다다다다닥. 그러면 아, 다다다닥 하면 아, 지금 어디에서 뭐가 지금 맥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1초 사이에 다 읽어내야 된다고. 옛날에 20년 전에 저 큰손이가 나그 체육관 센터에 나 주식 분석하고 그럴 때 그때 모니터 화면이,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이 몇 개였냐? 모니터 화면만 18개인가 아마 그랬을걸? 18개인가 20개인가 걸렸어. 1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자, 15,000원인데 이번 분기에 좀 단기 손실이 좀 왔습니다. 단기 손실이 좀 와가지고 단기 손실 폭이 조금 좀 크네요. 조금 좀 크네요. 그래서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 그래도 뭐 단기 손실이 온 것만큼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업력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현재가가 잠재자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000원이라고 그랬나? 헷갈리네. 제가 지금 종목 그 계산해 놓은 것을 지금 지워가지고요. 아무튼 뭐 15,000원인가 16,000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잠재자산이 지금 조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상 업력을 이렇게 지켜온 결과로 봤을 때 그만큼 충분하게 조정을 그 이하로 받았다. 자, 15,000원 잡고요. 15,000원 잡고 이전 저점이 얼마인가? 약 3,000원이거든요. 3,000원. 자, 3,000원인데, 자, 3,000원에 주가가 15,000원에 3,000원이면은 지금 5토막이 난 거죠. 자, 5토막인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자, 5,500원, 약80%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고 뭐 올라오면 파셔도 됩니다. 자, 팔아도 되는데 이 종목이 당장 요 구간, 요 7,500원, 8,000원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딱 보면 제가 알거든요.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이 이번 분기에 한번 왔다라고 해도 뭐한번이 1분기 뭐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분기는 단기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박 시리즈 190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으니까 이 종목이 다소 토막이 난 거죠.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종목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대공황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3,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종합 주가가, 3,000원까지, 3,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반토막 이하로 더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1,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1,5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저 또한 저는 이 종목이 저도 포트폴리오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녹음을 하는 이유가 저를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을 공개를 하듯이 저 또한 지금 이렇게 190탄째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요, 지금도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먹고 빠지고 하다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거의 9토막, 10토막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저 주석. 자, 그때 저기 뭐야 모니터가 왜 20대가 수십대니까 수십대였었냐면 왜 그랬냐면 이제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기 보통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 바닥서부터 천정 높이가 2,40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한1,200 높이, 1,200 높이서부터 이게 만약에 벽이야. 이게 천정이고 뭐 여기가 땅바닥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니터를 쫙 연결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0개를 쫙 연결을 해놓고 키움증권에 그때 당시에는 내가 키움증권 거래를 했으니까 키움증권 거래창이 보통 요만하잖냐? 지금 보통 요만하잖아. 그지? 하나에. 보통 주문창이 요만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배열을 해. 그러면 요 정도 차지? 그때는 모니터가 지금처럼 24인치가 아니었었으니까 보통 18인치 뭐 그랬지 않니?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고 화면 하나 띄워놓고 밑에다가 또 화면 하나를 띄워놓고 요거를 겹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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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겹쳐가지고 3개를 배열을 해서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 여기 2개, 예를 들어서 3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니터 하나에 9종목에서 10종목이 들어가는 거야. 모니터 하나에 9개에서 10종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종목 잡고 모니터가 10개면 100개 아니냐? 100종목이잖냐? 그지? 예를 들어서 100개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통,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누차 얘기했지. 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상장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매년 100개에서 120개다. 많으면은 180개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그게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계속 추천하는 게, 뭐 여기에도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이지만 이번에 추천한 게 230탄 아니야? 2020년도에.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보통 10개 잡고 종목이 10개 잡고 뭐 만약에 이렇게 요거를 4개씩 겹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명하고 이제 변동폭만 보는 거야.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보통 여기에 뭐 10개다. 그럼 모니터 10개면은 100개야잉. 20개면 200개고. 200개 종목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저평가 종목을 지금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처럼 이거를 매일 켜놓는 거야. 아침에 컴퓨터 키는 데만 30분 걸려. 비밀번호 누르고 앉아가지고 이거 누르는 데만.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쫙 이제 200개 종목을 이제 쫙 이제 하면 이제 아침에 요지준비 땅 하면은 얘가 이제 어떤 종목은 그냥 오르는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차트 켜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쫙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뒷짐짓고 그냥 아침장 열리면은 이제 아니면은 뭐 팔짱 끼고 그냥 쓱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한한한 4m, 5m 그냥 슬슬 걸어 다니는 거지. 벽 보고 걸어 다니다가 아, 요게 변동폭이 오늘 있다 그러면 그 종목 매수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200개 종목을 내가 찍어 놓은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도 손 놓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200개 종목 중에서 꼭 4개, 5개는 아침에 변동폭이 뭐 4%, 5% 이제 단기 급등이 온다고. 그런 거를 팔짱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A 종목이 튀네? 그럼 매수.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만 매수 들어가는 거야. 아, 컴퓨터는 뻗을 일은 없지. 왜 그러냐면은, 저기 듀얼 모니터 쓰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거래했어, 예전에는. 그래서 사무실 벽면이 전부 다, 벽면이 그냥 이 1단, 2단, 3단, 4단까지 전부 다 모니터 화면이었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전광판이야, 전광판. 주식 전광판. 그리고서 이제 그게 빠르지. 왜 그러냐면, 야, 창 켜놓고 앉아가지고 차트 왼종일 200개를 이 종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마우스 돌려가면서 계속 차트 돌릴 수 없잖아. 그지? 차트 돌릴 수 없잖아. 하루 엔진을 어떻게 차트를 돌리냐고. 클릭을 하루 엔진을 어떻게 그지거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아, 모니터를 갖다가 20개를 갖다 놓고 200개 종목을 내가 저장해놓은 종목을 쫙 나열해가지고 켜놓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눈에 다 쳐다보니까 위아래, 그냥 위아래 눈, 이렇게 끄덕끄덕 하다 보면 중간에서 막 변동폭이 다다다닥 치는 게 이제, 예, 화면창이 막 치는 게 보이잖아. 그 종목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 땡겨가지고 먹고 빠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수급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9시 반에 올지, 10시 반에 올지, 어떤 종목은 뭐, 오후 1시, 2시에 오는 종목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다야. 20년 넘었다야. 그때 큰손이가 와가지고 봤으니까. 그때 우리 주식 카페 회원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네이버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그렇게 유명한 형이었다. 하루에 기본 100만 원씩 후원금, 하루에 5천 원, 만 원, 2만 원씩 모이는 게 매일, 후원금이 100만 원 이상씩, 저기 뭐야, 들어왔다니까. 지금은 후원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 여기 유튜브가.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응? 에휴, 그냥 종목을 한번 공개해볼까? 어? 종목을 공개해봐서, 다음 주서부터 한번 종목을 한번 공개해볼까? 뭐, 그러는 방법이 있지.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쭉 매수해놓고, 우리 회원들이 바닥에서 싹 매수해놓고, 변동폭이 오면, 그때 차트 딱 켜놓는 거야. 네가 사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하는 놈 아니냐? 안 그러냐, 그지?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 실력 갖고 주식 뭐 무료 추천하고 그러면 내가 장담하지만 아마 한 1년 안에, 뭐 반년 안에 아마 유저들이 아마 최소한 십몇 명은 아마 늘어날 걸.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지.
아, 공개한다라고 해도 절대 첫술에 배안 불러. 왜 그러냐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첫술에는 절대 배안 부르고 시일이 지나가야 돼. 그래도 남들보다는 빠른 편이지.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주가 지금 시황 분석을 내가 본격적으로 한지 지금 일주일 넘었냐? 일주일 정도 넘었지? 이제 종합주가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매일 하기 시작한 게 일주일가량밖에 안 됐어. 안 됐는데 하루에 20명씩 이렇게 늘어나잖아. 구독자가 그렇게 늘어나기가, 구독자 한 명, 두명 늘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니까, 유튜브는. 근데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몇십 명 늘었잖아. 근데 거기다가 주식까지 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 뭐, 20%, 30%, 100%씩 막 올라봐. 아, 금박 차. 근데 나는 한 1년은 본다, 1년은. 아마 몇 달만 지나도 확 늘어날 거야. 처먹는 겁니다. 이래서 대공황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에 올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 10%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주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돈 먹을 게 아니에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돈이 되는 거지. 자, 삼성전자의 잠재자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50%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자, 삼성전자가 2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50%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그렇게 안 빠지잖아. 왜?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먹어봐야 그것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호재에 그러니까 이번에 1400포인트 떨어졌을 때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에 속아가지고.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요. 유의하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아,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네이버를 보시, 이, 저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카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다 유료 카페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짜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후원 계좌를 이용하십시오.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체 기업입니다. 자, 이 법인체 기업,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0%, 6%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관심 있게 이 포스트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문을 보고, 자, 경제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뭐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뭐 어려운 시기든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알바 아니죠.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IMF가 오고 대공황이 올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듣고 제가 그냥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올바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돈벌이는 뭐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는 돈벌이를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멤버십 후원금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로 제가 대공황이 왔다,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입니다. 자, 이날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라고 해도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이 포스트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탄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주식 시리즈 189탄인데요.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대박이 날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종목들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최하 수익률이요.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은요. 회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추천 유료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며칠 전까지만 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추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100만 원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미리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제가 지금은 비공개를 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될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아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리면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3천만 원 이상 추천 금액인데요. 지금 100만 원으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이 종목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영업이익이요, 뭐 그냥 뭐 10년 이상 이렇게 흑자 지속인 그런 기업인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인데 2만 원에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니까 빠지니까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내토막이 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2만 원에 지금 현재가가 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50%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대공황이 아직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4만 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이게 대공황이 올 거기 때문에 이 4만 원을 돌파하는가를 보고, 4만 원을 돌파하면은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4만 원대에서 이익절하시고,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하시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2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최소한 이 종목은요, 만 원까지는 빠집니다. 1,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2만 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면 2만 원에서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반토막만 나도 만 원이에요. 자, 만 원인데,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9월 2일 2부 녹음을. 자, 잠시요. 놀면 뭐합니까? 오늘 주가, 종합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기도 하고 공부도 할 겸, 다시 한번 오늘 아침장에 제가 종합주가 시황 분석을 해드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재방송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은 글로 쓸게요. 자, 이게 순서별로 나열이 안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